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서 1번 손가락으로 이게 파샵인데 이거를 잡을 수도 있고 그 옆줄에서 3번으로 이걸 잡을 수도 있어요. 이게 또 음색의 차이가 좀 있어요. 이게 좀 이게 가장 단순한 버전이에요. 여기서 저희가 핑거링을 조금 수정하고 그리고 소금과 후추라는 비브라토를 첨가했을 때 어떤 게 다르죠? 근데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분위기에 맞게 가장 적절한 음색을 찾고 위치를 찾고 핑거링을 정해요. 근데 이거는 곡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저렇게 했네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. 그 사람은 원래 경외수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냥 음색이 계속 듣는 내내 좋다면 그 사람이 핑거링과 비브라토에도 신경을 썼다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네,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